안녕하세요. 표 만든 남자, 비교한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오늘 지금 모자 쓰고 있는 거는 머리가 떡껐어 그러니까 양해 좀 부탁드려요. 일단 준비한 컨텐츠는 그래픽카드 가성비 비교표 2020년 12월 버전입니다. 11월 같은 경우에는 출시 제품이 워낙 많아서 일부러 건너뛰었어요. 여러분이 아직 다 출시가 안 됐을 때 표를 만들어주면 어느 게 가성비 좋은지 모르고 놓쳐서 새로 출시된 제품을 사지 않고 구형 제품을 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건너뛰었다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오늘은 6800XT 그리고 6800, 3070, 3060Ti까지 네 가지 제품을 다 포함시켜서 짜왔습니다. 성능 기준 같은 경우에는 테크파업이나 쿨엔조이, 퀘이사존을 다 확인해보고 제가 측정한 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해서 짜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명할 때 아닌데 약간 이게 더 높다고 본 자료도 있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근데 큰 차이는 없을 거고요. 그 기준이 왜 바뀌는지에 대해서 다 알려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잡설은 여기까지 하고 한번 표를 보면서 어느 게 가성비가 좋은지 알아보도록 하죠. 일단 여기는 최상위 하이엔드 제품군이라 보시면 됩니다. 대충 QHD 모니터로 AAA급 게임을 하더라도 불편하지 않은 제품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 4K 모니터를 사시겠다면 이쯤에서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3090으로도 AAA급 게임 중에 고사양 게임은 어느 정도 옵션 타입이 필요하니까 4K AAA급 게임 프로보로 재밌게 즐길 수 있겠지라고 사시면은 조금 실망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여전히 가장 성능이 좋은 제품은 3090인데요. 가성비는 전 제품 중에서 가장 낮은 제품입니다. 너무 비싼 비용이 책정되어 있어요. 거의 뭐 타이탄급 가격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가격 기준은 현금 최저가가 아닌 이제 누르고 들어갔을 때 현금가 5개 제품의 평균입니다. 그것도 가장 싼 제품, 비래퍼 중에 가장 싼 제품 5개의 평균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뭐 카드로 사든 아니면 현금 사든 살 수 있는 가격에 가장 낮은 등급의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도 210만원이에요 비싸죠. 그리고 1% 성능을 내기 위한 비용은 거의 9천원 정도가 소비되는 제품입니다. 사실 게이밍 시에 3080하고 비교했을 때 성능 차이가 10% 정도밖에 나잖아요. 10%도 차 안나요. 게이밍 성능으로 보자면 한 7-8%밖에 차이가 안나는데요. 근데 2배 가격을 소비한다, 그거는 조금 맞지 않는 거겠죠. 뭐 특정 목적, 예를 들어 나는 뭐 AI를 돌리기 위해서 뭐 GPU, 뭐 렌더링 이런 거에 의해서 높은 비디오 메모리도 필요하고 어쩔 수 없이 조금이나 더 높은 연산이 필요하니까 그걸로 돈을 번다는 분 있잖아요. 전문 직종이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산다고 했을 때는 말리지 않겠는데 그걸 제외하고 게이밍으로 산다는 거는 영 아닌 것 같아요. 여튼 3090이 가장 좋은 제품이고 가장 가성비가 떨어지는 제품이라 생각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출시된 6800XT 이거는 여길 리뷰보나 저길 리뷰보나 등수가 바뀔 수가 있어요. 누구랑? 3080이랑. 제가 일일이 확인을 해봤는데 레퍼런스 제품, 클럭이 좀 낮은 제품 가지고 리뷰했는 데는 대부분 3080보다 조금 처지는 성능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거의 비슷한 성능이 되거나. 그래서 지금 이거 3080보다 높게 측정되어 있는 요 제품은 비레퍼런스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레퍼런스 제품은 래퍼 대비 클럭이 꽤나 높은 편이고 오버 포텐셜도 높기 때문에 뭐 어느 제품 사도 어지간해서 3080 비레퍼 하급보다는 약간 높은 성능을 보여줄 거예요. 다만 비용적으로도 꽤나 높게 측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성비적인 메리트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6800XT 비래퍼와 3080 비래퍼 둘 중에 뭐 살까요? 물어보면 그냥 3080 비래퍼를 사라고 할 것 같습니다. 서로 성능적으로 흡사하거든요. 자, 그 정도로 평가하고 6800XT도 넘어가고요. 3080 한번 볼게요. 3080이 저번 시간만 해도 여기에 3070도 없었고 6800도 없었기 때문에 가성비가 좋다고 사라고 그랬거든요. 지금 시점에서 보면 3070보다 3080이 살짝 가성비가 떨어지고 마찬가지로 6800보다 또 3080이 살짝 가성비가 떨어져요. 다만 성능 차이는 확실하게 3070보다 거의 20% 정도 높기 때문에 똑같은 라인업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정도 높은 성능을 가지는데
5,000원에 채 되지 않는 가성비, 뭐 4,000원대 가성비를 가지고 있다는 거는 꽤나 가성비가 좋은 제품으로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보통 뭐 하이엔드나 아니면은 저 플래그십 갈수록 가성비하고 거리가 멀어지거든요. 4,000원대 가성비를 가지고 이 라인에 있었던 제품이 사실상 없었어요, 1년 동안. 그래서 여전히 4080은 최고의 성능을 원할 때 3090 대신 살만한 제품으로 여러분한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녹색칠 하고 지나갈게요. 추천 제품이에요. 살만해. 자, 그 다음은 6800 한번 보죠. 6800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애매해요. 일단 성능적으로 3080 대비 10% 정도는 밑에 위치하고 있고요. 가성비는 조금 더 좋은 편이지만 지금 찍혀있는 제품은 래퍼랑 비래퍼랑 이제 섞어서 가격이 평균된 건데 한 80만원 정도에 포진해 있거든요. 이것도 괜찮은 비래퍼가 나오면 실질적으로 구매가격은 90만원 정도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성비가 3080하고 매우 흡사해질 거예요. 그러면 영 가격적 메리트가 없겠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라데온 제품은 드라이버 문제로 몇몇 게임에서 제대로 된 성능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고 봤을 때 아직까지는 3080이 훨씬 가성비도 좋고, 아니 가성비가 좋은 건 아니고 가성비도 비슷하고 성능도 조금 더 높고 훨씬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추천은 넣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2080Ti 사시는 호객님은 어수시겠죠? 가성비 노답이에요. 넘어가겠습니다. 물건도 없고요. 3070 볼게요. 3070이 2080Ti와 거의 똑같은 성능에 나왔습니다. 뭐 벤치에 따라서 업치락뒤치락 하긴 하는데 똑같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근데 가격적으로 봤을 때 67만원, 그러니까 하위 비래퍼 다섯 종류의 평균 가격 67만원밖에 하지 않습니다. 상당히 괜찮은 가격이 나왔어요. 가성비 비용을 보자니 3,000원대예요. 이 3,000원대가 어마어마한 가성비라는 게 밑에 쭉 내려가 보면은 뭐 메인스트림 애들도 3,000원에서 2,000원 후반대 가성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저 위에 있는 최상위 하이엔드 제품군에서 3,600원의 가성비를 가지고 있다는 거는 진짜 고무적인 얘기입니다. 이제는 그 QLCD 모니터 사시고 3070 넣고 쓰고 이러면은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진짜 최상위 게임들을 빵빵 높은 옵션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어쨌든 여기서 쭉 보면은 밑에 것까지 다 봐야 되잖아요. 가성비 비용적으로는 2등 정도에 속하고요. 3060Ti를 빼고는 이거보다 가성비가 좋은 놈이 없기 때문에 적당히 QLCD 모니터 쓰고 싶다, 아니면 FHD에서 완전 풀업으로 100프레임 이상 뽑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요 그래픽카드 추천할 만합니다. 자, 요것도 녹색칠 해주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요, 3070. 자, 그 다음에 2080 슈퍼 한번 볼게요. 2080 슈퍼는 뭐 저달 대비 가격이 내려가긴 했는데 이거 사는 호객님 없겠죠. 뭐 더 이상 설명할 게 없는 것 같아요. 뭐 가성비 비용이 5,000원대가 넘어가는데 넘어가겠습니다. 3070보다 성능이 많이 떨어지는데 가격적으로 더 비싸요. 3060Ti 한번 볼게요. 3060Ti 다크호스입니다. 다크호스예요. 괜찮아요. 솔직히 제가 생방에서는 이거 가성비 애매하다 그랬는데 이유가 있긴 있어요. 지금 얘가 2080 슈퍼보다 성능 좋다고 알고 계시는 분 있죠? 그게 대부분 매체들 보면 파운더스 에디션 기준으로 측정을 했는데 파운더스 에디션은 8 플러스 8핀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12핀인데 12핀이 8 플러스 8핀을 합쳐서 나가는 출력이에요. 그러니까 뭐 전원부터 튼실하고 클럭도 파운더스 에디션은 골라서 잘 터진 놈 들어와 있는 상태고 그걸로 기준으로 봤을 때는 2080 슈퍼보다 성능이 높아요. 시장에 풀려있는 뭐 블랙 에디션이라든지 아니면 뭐 울트라라든지 이런 8 플러스 8핀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제품도 있잖아요. 그런 거 들고 와서 보면은 분명히 2080 슈퍼보다 어느 정도 성능이 높은 편인데 근데 8핀 저렴한 제품 있죠. 어떤 게 있어요? 조텍 뭐 트윈 엣지라든지 아니면은 스톰엑스 듀얼 이런 애들, 저 싼 애들 있잖아요. 밑에 있는 애들 KO라든지 이런 거, 그런 애들 기준으로 보면은 2080 슈퍼랑 성능이 같거나 약간 처져요. 얘네들 성적 편차라 해야 되나? 성능 편차가 3에서 4% 정도 벌어져요. 그 전원부 디자인 하나만으로. 그래서 제가 지금 원래 가격 싼 제품 5개 평균을 내잖아요. 그다 보니 여기에 포진해 있는 거예요. 만약에 가격 높은 애들 5개를 평균을 쟀다 그러면
요 위에 올라갔을 겁니다. 3070 밑에 상위권 TI를 박아넣겠죠. 근데 어쨌든 그런 걸 다 감안하고 봐도 가성비는 3070보다도 더 착합니다. 3300원 정도의 가성비를 가지고 있어요. 밑에 쭉 내려가보면은 1660이 3300의 가성비거든요.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건지 알겠죠. 여러분 어설프게 2060이나 아니면 뭐 5600XT 살 바에 돈을 조금 보태서 3060Ti 가는 게 저는 현 시점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아예 존버를 타고 1월에 아마 3050이나 3050Ti가 출시될 거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차라리 그걸 기다리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현재 시점에서는 중간 라인업에 살 게 없습니다. 여튼 여러분도 펴보면은 그게 체감이 될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길게 말하지 않고요. 3060Ti가 초기 출시가가 좀 높긴 하지만 그래도 가성비가 좋은 편에 속한다는 거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저는 49만원 정도에는 나올 줄 알았어요. 좀 아쉽네요. 2060 슈퍼를 대체하는 라인업인데 성능적으로 확실히 좋기 때문에 역시 그전 세대와 이번 세대는 확연히 다르다 정도까지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2080, 2070 슈퍼. 야, 이제 이거 사는 호객님 없겠죠. 솔직히 2070 슈퍼 3070 나오고 난 뒤에도 저한테 주문하신 분 있는데 제가 바로 3070 바꿔드렸습니다. 이거 자, 컴퓨터 좀 사기 전에 이거 뭐 핸드폰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100만원 넘어가는 제품인데 컴퓨터 전체를 따지면 조금 조사하시고 구형 제품을 사지 않는 거를 여러분한테 권장드립니다. 지금 시점에 진짜 2070 사는 거 아니에요. 2070 슈퍼는 중고 아니면 지금 메리트가 없어요. 자, 1080Ti는 이제 판매를 하지 않으니까 그냥 이쯤에 있다 성능을 보라고 넣어놓은 거지 살 수도 없다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퍼포먼스 제품군 한번 볼게요. 퍼포먼스 제품군은 라데온 7부터 2060이 요 사이에 들어가 있다고 표기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는 신제품 나왔는 게 없어요. 전부 다 이미 몇 달 전부터 봤던 그 제품들이죠. 5700이나 2070, 뭐 2060 슈퍼 아니면은 뭐 5600 이런 제품이요. 근데 얘네들 가성비가 지금 노답이에요. 그나마 5600XT가 나은 편이고 나머지는 보시다시피 3060Ti보다 못한 가성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부 다 뭐 3000원 후반대 아니면 4000원까지 가요. 여기 있는 것도 싹 다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넘기세요. 5700, 5700XT고 이제는 뭐 가성비 고려할 것도 없습니다. 다 넘어가고요. 그나마 여기서 사볼 만한 거는 5600XT 정도 있습니다. 제가 5600XT가 아시다시피 바이오스 버전이 여러가지고 그거 때문에 이제 코어 클럭이나 아니면 비디오 메모리 클럭이 다르기 때문에 성능 편차가 크게 난다 그랬었죠. 일단 성능 편차가 안 나는 걸 무조건 사야 돼요. 14기가 속도의 비디오 메모리를 가지고 있고 코어 클럭이 높은 놈을 골랐다 쳤을 때 이쯤에 위치하는데요. 그런 경우 그나마 가성비가 3000원 조금 덜 되는 2880원 정도의 가성비를 가집니다. 그러면은 그나마 살만해요. 이거 빼고는 여기 진짜 살만한 게 없어요. 근데 이거 녹색 칠하기 좀 애매한 게 일부 게임에서는 여전히 프레임이 좀 덜 나오는 증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 다이렉트 11 게임이 유독 그런데요. 불칸을 지원 안 하는 게임. 그거 감안하시고 내가 하는 게임이 그 라데온 5000 시리즈에 충분히 적합한지 확인하시고 컴퓨터 조금 아시는 분만 요 제품을 추천한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거 녹색을 칠할 수 없다 정도로 설명하고 요 허리라인은 넘어가겠습니다. 진짜 지금 살만한 게 없어요. 3060과 3050Ti가 얼른 출시되길 기다리며 존버를 좀 타세요. 저 정도 급의 가격의 제품을 사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요. 그러니까 한 35만원에서 45만원 사이 이 제품 생각하시는 분들은 넘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돈을 조금 더 모아서 3060Ti를 가시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 짧아져서 좋네. 퍼포먼스 망했어요. 없어요. 자, 이제 중위 메인스트림군 한번 보겠습니다. 중위 메인스트림군에서는 딱 봐도 했잖아요. 고를 수 있는 게 딱 제기됐어요. 일단 AMD는 망했어요. 없어. 뭐 베가 56은 실제 물건이 없으니까 표기는 돼 있지만 살 게 없고 1660Ti 가격이 좀 내렸어요. 내렸는데 이게 이제 땡처리한다고 내린 것 같은데 그래도 가성비가 이거 뭐 아까 보셨죠? 3060Ti 가성비예요. 성차가 이래 많이 나는데 와, 이 집 몇 단계 차이야. 근데 가성비가 그렇다고요? 아니죠. 넘어가고 1669 슈퍼도 가격을 거의 유지하거나 조금 내려주긴 했는데 가성비가 3000원 정도로 3050원 이 라인업에 있기에는 약간 비싼 느낌이 있긴 있어요. 제가 지금 많이 산다 그러면 사실 선택의 여지가 없긴 해.
가성비가 약간 아쉽긴 해도 어차피 이놈밖에 없어. 왜냐하면은 나머지는 더 가성비가 아쉽거든요. 그냥 1660은 3300원. 이거 뭐 3060 Ti 가성비고, 590은 아이고 뭐야 이거, 아유 없다고 생각하고, 5500XT 아이고 없다 생각하시고요. 그나마 1650 슈퍼도 가성비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요거까지는 보셔도 괜찮습니다. 1650 슈퍼 같은 경우에 단종 수순에 들어간다는데 여전히 가격이 올랐지만 판매는 하고 있더라고요. 판매는 하고 있고, 판매 제품이 한세 가지밖에 안 돼요. 아, 매우 축소되었어요. 요까지 다 떨어지고 나면 진짜 실질적인 단종이 될것 같고요. 가성비는 1660 슈퍼보다 1650 슈퍼가 조금 더 좋습니다. 한 150원 정도 더 좋아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이게 아무리 몇종안 남았다 해도 아직 이 물건이 남아있는 상태잖아요. 뭐 5500이나 5900이나 5800이나 이런 거는 다 그냥 가성비 비교했을 때 그냥 밀려요. 가격이 조금 더 비싼데 성능은 조금 더 처지죠. 여기 것들 다 제껴야 되고요. 그리고 그동안 아 가성비 좋다고 많이 추천했던 RX 570이 없어요. 이제 물건 없고 가격이 대폭 오른 상태에요. 물건 있는 놈 20만 원 정도 하더라. 그래서 가성비가 무려 2년 동안 1등을 차지하다가 드디어 내려왔어요. 이제는 이제 RX 570도 눈에 둘 필요가 없습니다. 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추천 제품이 꽤나 많이 바뀌었습니다. 얘네들은 늘 추천하던 제품이니까 바뀌지 않았는데, 나머지 녹색 칠한 건 전부 다뭐 신제품이죠. 심지어 중간에 허리 라인은 뭐 사지 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살수 있는 폭이 너무 좁아진 것도 맞고, 여밑 아니면 여위에요. 여러분한테 컴퓨터 사기에는 좀 좋은 시작하기 좀 애매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가성비 좋은 컴퓨터를 맞추려면 이 중간 라인업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100만원 초중반으로, 아니면 100만원이나 그 정도 되는 가격에 정말 괜찮은 게이밍 PC를 맞출 수가 있을 텐데, 이제는 이게 안 돼요. 왜냐면은 또 게이밍 CPU 중에 제일 좋은 건또 5600이잖아요. 5600X. 그 5600X가 40만원 가까이 하다 보니까, 그거랑 3060 Ti 꽂으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140, 150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싸게 이제 현금 깔아서 하고 여러분이 직접 조립한다 해도 120, 130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100만원대 비용을 투자해서 살 만한 제품이 없어졌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밑에는 바로 또 1400에 1669 슈퍼로 내려가 버리니까 이건 또 80만원대거든요. 컴퓨터를 살려면 이제는 그냥 아예 좀 저렴한 가정용 PC 80만원대를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돈을 좀 보태서 한 150만원 주고 좀 괜찮은 게임 PC 선택하거나, 양자택일의 상태가 되었다 정도로 느끼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가성비 비교표는 한번 여기서 마무리 짓고 최종 결론 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픽카드 가성비 비교표 최상위 하이엔드 제품 군 살만한 제품은 가성비는 3060Ti가 가장 좋았으며, 비슷한 가성비의 3070도 있으니 돈 여유가 있다면 돈 사실 파워나 CPU를 다 공유하고 10만원 정도만 더 주면 3070 넘어갈 수 있거든요. 이 3070도 괜찮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요두 개가 가성비가 참 좋아요. 그리고 나는 뭐 200만원 정도 투자해서 정말 좋은 게이밍 PC, 현존하는 가장 좋은 게이밍 PC를 사고 싶다 하시는 분은 3090 말고 3080 사셔서 짜시면 될것 같습니다. 최상위 하이엔드는 여기서 마무리 지면 되고요. 퍼포먼스급은 5600XT가 그나마 가성비를 어느 정도 유지하고 살수 있는 제품인데, 아직 일부 게임에서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컴퓨터 좀 아시는 분만 선택하시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60하고 50Ti가 나올 때까지 사지 마시라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위 메인스트림군을 봤을 때는 얘는 이제 뭐 사실상 살만한 게1660 슈퍼하고 1650 슈퍼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가성비는 뭐 그냥 3060급이에요. 3060Ti급. 그러다 보니까 여기 라인업에 마땅히 추천할 제품이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나마 뭐 80만원짜리 견적을 짜시는 분들 요 양자택일 하시면 된다 정도로 설명하고 끝날 수 있겠네요. 마지막에 그냥 설명도 안 하던 1650이나 1050Ti에는 여전히 노답의 가성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얘네들은 게이밍용 쓰기에 좀 부적합한 수준이니까 어지간하면은 구매하지 마시고 돈 조금 더 보태서 1650 슈퍼 쓰시는 걸 추천드려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재밌게 보셨습니까?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월간 견적 앞으로 일주일 안에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고 현명한 지름 하시길 바랍니다. 신수전 오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물러나겠습니다. 여러분 빠이빠이. 입이 많이 꼬이네요. 갑니다. 잠이 덜 깨서 그래요.